오늘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7절까지 이어질 겁니다. 17절까지에는 세 가지 치유 기사가 등장을 해요. 첫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하나하나씩 다룰까? 전체를 다뤄야 되나 하다가 전체를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 또 하나하나를 다루자니 너무 시간 분량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유심히 보다가 내용상 한꺼번에 다뤄야 핵심 의미가 드러나겠다 싶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간단간단하게라도 하나하나의 특징과 그리고 이것이 왜한 사건 안에 연결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서적을 읽더라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그 책의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쯤 있나를 항상 알고 그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되듯이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체포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자막을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한 장을 넘기면 9장 35절이 나옵니다. 9장 35절을 좀 열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문법상 인클루지오 방법이라고 하는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구조죠. 마태복음 4장 23절로 시작된 예수님의 1단계 사역이 9장 35절에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괄호 안에 이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도 살펴보았듯이 5장, 6장, 7장은 무슨 설교였습니까? 산 위에 올라앉아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소위 그 유명한 팔복과 산상설교를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오늘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오시니. 그러면 가르치는 사역을 일단락 맺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가르침에 대한 실행과 실천을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균형미예요. 밸런스예요. 우리가 보통 어느 함정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 평생 5만 쌤이나 성경 공부는 다 돌아다녀요. 뭐 어디 말씀을 뭐 기가 막히게 쪼갠다는 데는 다 쫓아서 돌아다니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손 털어요. 삶은 안 살아요.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산 위에 올라앉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너무 좋겠죠. 뭐 부딪힐 일도 없고 돈 걱정 없고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예배가 마쳐지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아래 풍경을 이제 오늘부터 보는 겁니다. 어떤 풍경일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산 아래 풍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산에 올랐던 사람들이겠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누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성경에는 나병 환자가 종종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병 환자를 뭐라고도 하죠? 한센씨 병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질병하고 이렇게 대등한 번역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적합한 번역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딱히 대체할 병명이 없어서 그냥 유사한 병명인 나병 환자로 번역을 했을 뿐이지 오늘날 한센씨 병에 해당하는 그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 이걸 레프로스라고 돼 있어요. 레프로스라는 말은 한센씨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한 악성, 전염성이 강한 포괄적인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피부병은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독해서 성경에도 이 병으로 표현된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 방책이 일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나병 환자를 성경에서도 천형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첫째는 격리시키고 두 번째는 부정한 존재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나병 환자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격리돼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연구인지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어코 여기까지 달려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 말도 사실은 좀 상황이 안 맞죠. 아니, 아무렴 주님이 난 너 낳는 거 원하지 않는데 그러실까요? 굳이 이런 말을 환자 입장에서 담아낼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서 좀 심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격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분리된 상태에서 몸은 점점 망가지고 나을 방법은 없고 점점 허물어지는 자기를 보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피폐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백부장 사건이 다음에 나오죠? 그 치유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집에 가지도 않고 원격 치료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도 격리되어야 될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통 유대 규례상 손을 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기 5장에 보면 부정한 것에 물건이나 사람이 대어지면 옷도 부정해지고 사람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대어지면 부정한 것이 정결되어지질 않아요. 부정해져요. 전부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순간 격리 조치 시켜야 됩니다. 왜? 전염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결하신 분 중에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대세요. 그러면 규례대로라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여기에 깊은 구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빠진 인류, 세상,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정결한 질그릇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정을 입으신 거예요. 이거를 레위기 14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죠. 제사장. 이 당시에도 의사가 당연히 있었어요. 의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병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 그 확진인지 아닌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진단을 받도록 돼 있어요. 왜? 이 나병은 영적인 메시지를 안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다음 줄을 볼까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 백향목은 나무죠? 나무. 그 다음에 홍색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걸어가시면서 무슨 옷을 입고 가셨어요? 홍색 옷을 입고 가셨어요. 자색 옷. 자색 옷은 홍색 실로 짭니다. 두 번째는 우슬초.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그 문지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은 전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볼까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어디 안에서 잡아요? 질그릇. 질그릇은 성경에 보통 우리 육신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드님이 질그릇을 입고 이 땅에 정결하신 분이 임하신다는 것을 오래전 레위기 율법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새는 이제 또 한 다른 새는 한 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요. 앞서 질그릇 안에 잡은 새의 피를 다른 한 마리에다가 찍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유롭게 날려보내요. 다음 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흘린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자유로움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가 어느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까? 나 환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산 아래의 광경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책이 없는, 그래서 나병에 관한 이 질병은 성경 어디에도 치유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깨끗해졌느냐 안 졌느냐에 대한 진단은 제사장이 하지만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에 대한 치유책이 일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 빠진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빠진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아니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이제 5절을 보십시다. 5절,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앞을 잠깐 보십시다. 마태는 이 기록 방식이 굉장히 절제해버리고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명의 구체성이 떨어져요. 대신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확실히 드러내는, 그러니까 썸머리의 귀재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같은 사건을 조금 상세히 풀었어요. 어느 부분이 다른가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판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백부장도 로마인이기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당연히 종도 유대인일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마태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냥 뚝 잘라서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심부름을 보냈어요?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을 심부름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로마의 강포 정치의 선두주의자, 전위대. 반면에 유대 장로들은 식민지 국가 백성이에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이렇게 심부름 보내고 심부름 할 수 있는 관계가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갔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은 억지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 더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이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합당하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 뜻이에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심부름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옳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식민지 국가 백성들을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더 깊은 증거는 그 노예는 그 당시 1세기에 뭡니까? 이건 소유물이에요.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그 종이 병들은 걸 그냥 간과하지 않고 유대 장로들까지 기어코 예수님에게 보내셔서 이 종 고쳐주기를 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생명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죠. 말만 사랑해 사랑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고백한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헌신이 또한 있었어요. 다음 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계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몇 안 되는 극찬을 받은 대상 중에 한 분이 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극찬의 결정이 뭐냐 하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확한 겁니까? 말씀으로도 내 하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고쳐질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도대체 이런 신비스러울 정도까지의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십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의 최고의 질서가 뭐죠?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징벌이 위계 질서를 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 이건 무서운 죄예요.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 기초적 질서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인식한 겁니까? 자기 위에 계신 분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굳이 오지 마옵소서.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모를 리 없어요. 주둔군의 지도자가. 그러자 예수님이 이 신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놀람을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이 표현 중에 뭘 비유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여러분, 그러면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종교, 세상의 상황에 비해서 그들이 절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대상인
이스라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지옥은 비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요. 지옥은 비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하는 데다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는 누구를 유비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유비한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이 백부장은 향후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될 것을, 구원이 임할 것을 선교학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설명하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7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는 I wil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조지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을, 사본을 참고하면서 이것이 질문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문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번역본에는 정말 이것이 shall I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가 가서 고쳐달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본 의의는 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결국은 이 이방인의 그 소유물에 불과한 한 아이의 생명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까지 넘어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유 기사로 넘어가야 돼요. 짧아요.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설명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성은 뭐 장모래도 자기 아내 외의 여성에게 이렇게 손을 터치한다는 것은 율법의 정통 규례상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손을 만지시니 터치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성경을 보세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어떻게 하더라? 앞에 두 치유 기사와는 달리 여기서 이 여인이 일어나 고침받고 수종 들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종들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앞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놓쳐선 안 돼요. 어떤 표현인가 한번 봅시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에게이로 일어나, 일어나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부활 용어입니다. 에게이로, 이 단어를 써요. 에게이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치 죽었던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수종들었다라는 말은 제자로서의 섬김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그 당시 누구든지 열등한 존재로 숫자에도 넣지 않던 한 여인의 새로운 삶이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섬김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글이 인용이 돼요. 이사야의 글을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원본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이 이사야의 글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묶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본의가 선명해졌어요.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빠진 이 세상에 예수님은 질그릇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이 주어지냐 하면 이방 땅에로까지 누구도 꺼려하고 손대기 싫어했던 그 이방 땅에로까지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평생 섬기는 자로 따르는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모든 몸 안에 영육 간의 질병이 물러가고 죽었던 생명이 일으킴을 얻어 에게이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들며 섬겼듯이 이것이 산 아래로 내려갈 우리 모두에게 이날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칙칙한 우울한 시대를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담대함과 주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산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려가세요. 주님은 산 위에서 바람 쏘이고 계시고 이거 갔다 와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같이 여러분들과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